안녕하세요. 아트손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새를 만들어서 모빌로 완성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이에요. 먼저 새부터 만들게요. A4 크기의 색종이를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왼쪽을 내리고 그 위에 오른쪽을 놓아서 오른쪽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두었어요. 이 오른쪽 부분을 뒤로 넣으면서 위에 구멍에 올라올 수 있도록 손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매듭 모양이 나타나요. 아래는 뾰족할 수 있도록 종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아랫부분을 눌러주세요. 위에는 누르지 말고 입체감을 표현해주세요. 모양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 왼쪽은 가위를 사용해서 새 머리와 부리 모양이 되도록 오려주세요. 꼬리가 너무 길면 잘라서 길이를 조절하고 칼집을 내면서 꼬리의 깃털을 표현해주세요. 손톱으로 꼬리가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앞, 뒤로 말아주세요. 그 다음 눈까지 표현하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든 귀여운 새는 완성이에요. 이 새를 이용해서 저는 예쁜 모빌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작은 색종이를 가져와서 꽃을 만들어 볼게요. 세모 접고 또 세모 접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세모 접어서 총 3번 접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종이 3개가 나타나고 안에는 막힌 곳이에요. 막힌 부분을 잡고 꽃잎 모양으로 오려주세요. 그 다음에 종이를 펼치면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나타나요. 꽃잎의 끝부분은 연필과 같은 물체로 둥글게 말아서 입체감을 표현해요. 가운데에는 사인펜이나 펜, 스티커를 사용해서 꽃의 수술을 표현해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이번에는 이파리를 만들어 볼게요. 세모 접고 나뭇잎 모양의 반쪽을 오려주세요. 바로 오리기 어렵다면 그림을 그리고 오려주세요. 접힌 부분에는 칼집을 내면서 인맥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가늘게 오려야 멋있게 완성돼요. 그 다음 무지개와 구름을 만들어 볼게요. 보라색 색종이를 뾰족한 부분을 잡고 둥글고 작게 오려주세요. 뒤에 풀칠해서 파란색 종이에 붙여주고 파란색이 보이게 둥글게 오려주세요. 다시 뒤에 풀칠하고 초록색 종이 뾰족한 부분에 맞춰서 붙이고 다시 초록색이 보이도록 둥글게 오려주세요. 이 과정을 빨간색까지 반복해주세요.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색이 더 많이 보이도록 오려주세요. 무지개는 색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해서 표현해도 좋아요. 그 다음 아래 뾰족한 부분은 보라색이 보이게 둥글게 오려서 무지개 완성했어요. 이제 하얀색 종이로 구름을 만들어 줄게요. 구름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위로 오리기보다는 손으로 찢어서 표현해 볼게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붙이고 이제 줄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붙여볼게요. 모양들의 순서를 정하고
뒷면에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할게요. 새도 뒤에 테이프로 붙여도 좋지만 새 등 부분에 표시하고 구멍을 뚫어서 실로 연결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구멍을 뚫을 때에는 새의 매듭을 다시 풀고 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고 다시 매듭을 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모빌의 끝부분을 구멍에 끼워서 아래에 매듭을 지으면 새가 빠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미술활동, 새를 아주아주 쉽게 만들어봤고 이 새를 이용해서 모빌까지 완성했어요. 짜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